올라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온라인 소매업체 중에 하나인 키카텍의 인텔의 9세대 재탕 버전 중 하나인 i9900T가 등록되었습니다. 뭐 K 그리고 KF 거기에다가 뭐 KFC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결국 T까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. 9900T는 5월 15일에 출시 예정이며 이날 출시되는 모델은 9900T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이 T를 달고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 소식들은 아직 오피셜은 아닙니다. 누설이라고 하는데 항상 오피셜 뜨기 전에는 이 루머의 가능성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.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T를 붙였다고 해서 이 제품들이 뭔가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14나노 플러스 플러스의 재탕이고 T 버전은 낮은 TDP를 특징으로 하는 이 모델 라인업을 뜻합니다. 이번 소식을 통해서 나온 이 T 모델 라인들은 모두 35W로 동일한 TDP를 가집니다. TDP 35W면 굉장히 저전력 CPU인데 이 저전력이 필요한 이 컴팩트한 시스템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차트상에서 보이시겠지만 이 베이스 클럭이 9900T의 경우 2.1GHz입니다. 아직 부스터 클럭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이 없는데 관련 소식에 따르면 9900T는 이 부스터 클럭이 3GHz 범위 내에서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. 과연 T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인에 대한 이 가치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지만 왜 인텔은 9세대에 접어들어서 왜 자꾸 이런 라인업들을 만드는 걸까요? 뭐 정확한 오피셜 또는 이게 팩트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유독 9세대에 접어들어서 K, KF, KFC 그리고 이제는 뭐 T 그렇잖아도 14나노 플러스 플러스 공정으로 이미 우릴대로 우려낸 국물에 뭘 더 자꾸 우려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자는 14나노 공정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렀던 만큼 이 지속적인 공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9세대에 들어서 좀 더 다양한 라인업이 등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것은 현재 인텔의 14나노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인텔이 주로 서버용 CPU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소비자용 CPU의 경우 14나노 수급이 부족한 만큼 기존의 양산 방식에서 예전에는 제품화가 어려웠던 이 불량 칩셋들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 이 T 모델 라인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한 인텔의 제품 라인업의 다양화라고 순순히 봐주기에는 뭔가 좀 찝찝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, 매일 새로운 아티스트가 콘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